호텔이야? 이 차량이 카니발과 경쟁할 스타렉스 소속 스타리아라고요? 스타리아의 공식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빠르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현대차 미니밴 스타리아가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티저를 먼저 보셨는데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시면 어떤 느낌이셨나요? 지금까지 스타리아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카니발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차량의 느낌을 전달해드릴 수 없다 보니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티저를 보셨는데 이 정도라면 카니발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차의 스타리아가 공개가 되면서 현대차는 스타리아의 컨셉으로 새로운 프리미엄 크루저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크루저라고요? 총 4가지의 핵심 콘셉트 보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이동의 경험을 제공할 프리미엄 MPV, 영어로 별, 스타와 물결, 리아를 의미하는 스타리아로 차명을 확정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볼륨감이 있는 외관과 여유로운 개방감을 극대화한 실내 디자인이 핵심이죠.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래적인 디자인과 개방감을 극대화한 실내 디자인이라는 점은 한 200%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량과 뭐 경쟁 차량을 포함해서요. 윈도우가 정말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윈도우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광활한 윈도우에 놀라게 됩니다. 최초로 공개된 티저의 세부적인 디자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당연히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스타리아에는 저는 감히 주간주행 등이라고 외치고 싶네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보니슨 박스카 스타일이죠. 스타리아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심심한 디자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의 활용 점정은 한 줄의 얇은 주간주행 등 부분입니다. 스타리아의 장면법처럼 스타, 별과 리아, 물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개 전에 포착된 주간주행 등 디자인에서 로보캅 또는 아이언맨이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적절한 표현이었죠. 전면부 디자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릴 디자인은 산타페와 같은 차량에서 본 벌집 형상의 패턴이 반복되는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밝기를 높였는데요. SUV에서 본 디자인이 스타리아의 그릴에 적용되면서 기존 스타리아의 느낌은 박스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데요. 낮은 위치의 헤드램프는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헤드램프 내부에는 사진에서 본다면 총 6개 정도의 사각형 램프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티저는 최상위급 차량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우평에서는 LED 타입이 제공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밴등에 좀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차량에서는 뭐 MFR 방식이나 할로겐, 프로젝션 타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시며 램프의 테두리 부분을 얇은 크롬으로 감싸면서 세련된 느낌을 전달합니다. 휠 디자인도 독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면부 디자인을 요약한다면 양산 차량이지만 마치 콘셉트카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1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스타리아의 변신, 정말 대단하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한 에어로 다이나믹과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대비가 되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스타레알만의 높은 점거와 스포츠 성향의 낮은 차량처럼 창문의 비율이 정말 커지면서 낮은 벨트 라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대비가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기존 디자인의 공식을 벗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높였는데 높은 점거와 긴 점포, 5m가 훨씬 넘어가는 전장은 공간감을 극대화했죠. 낮은 벨트 라인을 통해서 실내에서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주선과 같은 디자인의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서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라면 전기차로 바로 출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현대차의 공식 발표 내용은 없었지만 신차들의 경우 전기차 버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타리아는 추후에 전기차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으로 이어진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를 시작해서 현대차 그룹은 픽셀 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의 픽셀을 통해서 추후에는 LED 전광판처럼 뭐 다양한 글씨나 메시지를 여기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서 현대차만의 강점을 잘 살려가는 것 같네요. 특히 소나타, 소울, 셀토스, 투싼과 같은 최신 차량에서 멋진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제조사와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주었었죠. 앞으로는 픽셀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차량에서 픽셀 디자인 테일램프 아래쪽에 무빙턴 시그널 램프, 시퀀셜 램프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삽입된 것을 알려드렸었는데 양산차에도 그대로 제공될지는 추후에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스타렉 소속 정말 맞나요? 고급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은 테스트 차량을 통해서도 포착을 하고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 감성을 제공할지는 예상하기 좀 힘들었는데요.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밝기를 높였는데 투싼과 같은 디자인의 계기판,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투싼의 경우는 플로팅 타입이 아닌 매립형 방식이었는데요. 스타레의 경우 플로팅 타입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아마도 매립형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부분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송풍구 디자인은 실내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고요. 또한 훨씬 넓어 보이는 개방성이 강조된 디자인입니다. 이런 새로운 디자인은 딱딱한 느낌의 기존 스타렉스와 달리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실내에는 무드 등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공개된 차량의 1열에는 두 개의 시트가 제공되는 7인승 차량입니다. 시트와 시트 사이에 넓은 트레이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독립 시트에 전용 팔걸이가 제공되면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정말 좋아진 점이네요. 자연스럽게 팔을 올려놓을 것 같은 낮아진 벨트 라인은 외부에서 쳐다본다면 운전자의 허리 라인까지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개방감을 극대화한 실내 디자인은 다양한 목적의 MPV 차량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상이지만 캠핑카 버전이 나온다면 끝판왕이 될 것 같은데요. 마치 호텔 내부의 커다란 통유리창을 보는 것처럼 시원한 개방감이 스타리아 디자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의 사진입니다. 2열은 카니발 리무진을 뛰어넘는 그런 고급감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윙타입 헤드레스트는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머리를 지지해주고 좀 잡아주는 역할을 제공하죠. 그랜저의 고급 트림에서 이 기능이 이 헤드레스트가 제공되는데 동일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전용 팔걸이 디자인과 다리를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의 디자인도 디자인만 본다면 카니발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요. 길이에 있어서도 좀 더 확장된 것 같은데 여기에 통유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넓은 윈도우는 답답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개방감을 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에 앉아서 외부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있다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도어 하단에 무드 등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 쪽에 패턴이 삽입되었는데 고급감을 높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디테일 부분은 확실하게 카니발보다 한수 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2열 공간의 핵심이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미니밴, MPV 차량의 핵심이죠. 이번에 공개된 티셔츠를 보면서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벅찬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오늘 흥분이 되었죠. 기존에도 캠핑카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 새로운 스타일의 캠핑카 버전도 당연히 출시가 되겠지만 아마도 이런 디자인에 개방감을 높인 실내 디자인 요소는 캠핑카로 공개된다면 시장의 트렌드 자체도 변화시킬 만큼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처음으로 공개된 스타레의 공식 이미지를 통한 티저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